저는 다큐드라마 이것이 인생이다 주제곡을 부른 가수 류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번 눈 떠서 감을 때까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난했던 저를 온 가족을 지금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노래거든요. 그래서 잠깐 순간순간이 아니라 매번 감사하게 하길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노래요 고맙다 이러고 살아요. 억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물 흘러가듯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있듯이 앞으로 역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사랑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진심이 담긴 노래 만들어서 여러분께 조금 다가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참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 가수는 류계영이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알고 살아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네 굽이굽이 살아온 자마다 가시밭이 서러운 내 인생 다시 Yeah.
가고 난 사나이. 네, 안녕하세요. 가수 염정훈입니다. 소풍입니다, 소풍.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간다 그러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하늘을 쳐다보고 혹시나 비가 올까봐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무대에 올랐으면은 그 설렘이 있습니다. 가사 말을 의미를 하면은요, 사랑하던 사람이 잠시 어디 갔는데 돌아와 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애절한 그 가사마에 있습니다. 그런 걸 저 깊이 새겨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예, 목소리가 허락하는 날 때까지 대중가요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국민들에게 좋은 노래 돌려드리는 것이 저희 몸 목표 아니겠습니까? 사라지기 전에 내 곁에 돌아와도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자꾸자꾸 생각이 난다. 사랑을 심어놓고 무정하게 떠나간 사람 그대의 향기 사라지기 전에 내 곁에 돌아와도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자꾸자꾸 생각이 난다. 밤하늘에 초생 따라 깊은 사연 듬뿍 담아 님의 소식 전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자꾸자꾸 생각이 난다. 밤하늘에 초생 따라 깊은 사연 듬뿍 담아 소식 전해다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유쾌한 에너지를 주고 싶은 가수 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사에 정말 삶을 담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힘들 때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 트로트를 들으면 인생의 선배들이 조언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에너지를 주고 관객분들도 저한테 에너지를 줘서 제가 살 수 있는 힘이고 또 그 받은 에너지를 우리 관객 여러분들에게 드림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대중적인 노래를 내는 것과 오래도록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정말 큰 공연장에서 많은 팬분들과 멋진 콘서트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이브 온 시청자 여러분들 늘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제 음악의 장르는 원래는 이제 육회 상쾌 통쾌 뭐 폭발력이 강해서 좀 액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좀 파워풀하고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였다면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굉장히 정감 어리고 섬세하고 또 사랑 가득하고 낭만이 좀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행복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녹는 그런 느낌의 어떤 멜로디, 가사가 트로트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로트에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테크닉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생에서 살면서 자기의 경험, 어떤 시행착오 속에서 겪어지는 모든 게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요. 진솔한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노래 그 목소리 자체가 아마 트로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곡이 손가락을 일단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프고 사실 힘들었던 그런 게 사실 개인사고 제가 제 몸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아팠던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댓글을 정말 희망의 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할 길은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해서 건강해진 목소리로 스쳐 지나가더라도 이은아 그러면 웃을 수 있는 이은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13살에 나와서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2인데 정말 소원이라면 딱 80살까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제가 요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너무 아팠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살 빼고 80세까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지나면 없는 시간이야.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정말 어떻게 소중하게 보낼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무대가 많이 마련돼서 우리 가수들이 설 자리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노래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팬분들 늘 언제나 이렇게 지지해주고 사랑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하게 보여드릴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혜진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쾌한 혜진이 뿅!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당신들하고 공감할 때가 아마 가수라면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수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억이고 두근두근 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거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시죠? 끝까지 변함없이 안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희 팬들도 많이 오시고 또 관중 여러분이 계신 가운데서 라이브 온 무대를 마쳤는데요. 나름대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 공연을 하다 보니까 행복으로 느껴지네요. 앞으로 이런 공연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함께 파이팅 하면서 코로나19 빠이빠이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빠이빠이야.